중국에 그리스도가 여자로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일명 동방번개라고 불리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입니다. 가히 충격적인 일들이 중국 내에서 발생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우리 사회에 더 깊숙하게 자리를 잡을 경우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로 인해 발생한 몇 가지 피해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었던 사건이죠. 일명 맥도날드 살인 사건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중국 산둥성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가족이 한 명의 여성을 집단 구타해 사망케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들로 밝혀졌죠. 이들의 범행 동기는 포섭 거부라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 6명은 포섭을 거부한 한 명의 여성을 5분간 구타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던 이들 중 2명은 2015년에 사형되었고 나머지 신도들은 각각 무기징역과 10년형을 선고받았죠. 이와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신도였던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유를 마귀에 쓰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이외에도 입에 담기 어려운 피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포섭을 거부할 때 폭력적으로 돌변해 테러를 서슴없이 감행하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탈퇴를 시도하는 신도의 사지를 절단하거나 신도의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국의 한 목회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해악성에 대해 설교했다가 둔기로 뒤통수를 가격당해 한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조유선과 동방번개의 실체라는 책에는 이들로 인해 벌어진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포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한 여신도는 단체 허구를 깨닫고 탈퇴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신도들은 여신도에게 징벌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고 두려움에 시달리던 여신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던 한 신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헌금을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믿고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들은 이 신도에게 하루 한 끼만 제공했고 신도를 나무판 위에 고정시키고 뒤집은 다음 노래를 부르거나 기도를 했고 일부 신도들은 벽돌로 누르고 고함을 치며 짓밟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신도는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앞에 언급된 다양한 피해 사례들은 사이비 종교에 미혹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동시에 왜 정부가 나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맥도날드 사건 당시 이들 가족은 피해자를 향해 너는 악마야, 마귀다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인간보다는 여성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잡겠다고 달려들었던 것이죠. 사이비 단체가 존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신도들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세뇌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과 악을 뚜렷하게 인식하는데 당연히 선은 자신들이죠. 문제는 악입니다. 악은 선한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인데요. 자신들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찬탈하려는 악을 싸잡아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합니다. 가족은 마귀에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사고방식은 이혼, 가출로 이어지기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든지 대형사고를 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종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체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받으며 활개를 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